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보는 산세베리아를 니치수위를 이용해서 제가 재활용 페트병, 음료수 마시고 페트병 버리지 말고 니치수를 이용해서 다육과인 슈퍼바품 중입니다. 입이 넓은 것 산세베리아를 분갈이 하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계속 좋은 정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그래야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보 소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합전에 제가 벵갈 고무나무 이것을 너무나 커서 꺾어가지고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려서 뿌리 내린 것을 니치수일이 100% 다 들어갔죠. 이 페트병에다가 이 구멍 없는 이 페트병 구멍이 없잖아요. 뿌리 보이지 않고 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조금 니치수위를 제가 한번 말려봤어요. 물을 안 주고 말린 상태니까 흙이 보이잖아요. 말린 상태 투명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물을 흡족하게 줘봤습니다. 벵갈 고무나무 자, 흙 색깔이 똑같이 놨을 경우에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옆에 투명도 이제 물이 좀 많이 있고 이제 햇볕을 보니까 이끼가 좀 끼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끼가 이런 말린 상태였는데 이것도 이끼가 약간 깼지만 식물 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고 이렇게 약간 그러면은 이렇게 이끼들은 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막아진 것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새순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쪽에 지도 새순도 3장 정도 3-4장 정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려볼까요? 새순 새파란 연하죠. 연해 금방 올라 최근에 올라온 것들은 3장이나 올라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장이 올라왔고 4장째 올라오고 있고 이 정도 말랐을 때도 가능한 이유는 그래도 습이 더 간직하고 있다는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말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주시면 돼요. 물을 이 물줄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시면은 쭉 빨아들어요. 자, 또 한번 계속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밑에도 습기가 빨아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자, 앞전에 제가 유튜브로 이것도 심는 모습 올려드렸습니다. 멕시코 소철. 자, 이것도 비교해 볼 거라고 이렇게 이쪽에 물 왼쪽엔 진한 것은 물을 준 것, 이쪽은 안 준 것. 그래도 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조로로 이것도 물을 주겠다.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물 주면 물이 안 새니까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한참 있다가 또 스며 들어갔죠. 그러면 또 물을 주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고 마른 것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초 키우는데 반려식물 키우는데 좋습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 소철도 페트병에 이합전에 쓰면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수대 바케스의 화니호야 넝쿨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뻗어가고 있다는 것 슈퍼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진 데 심는 이유는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니치수일 지금 이게 6리터하고 20리터입니다. 설명서는 6리터짜리도 세밀하게 여기에 심는 방법과 효능이 있습니다. 20리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50리터는 이 설명서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포장지가 흰색 그대로 50리터는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6리터도 시켜주시고 20리터, 50리터 다양하게 시켜드려요. 그 니치수일을 시키면은 이제 심어보라고 선물로 다육이 내지 뭐 허브나 아니면은 그 위에 식물 재배한 것을 제가 하나씩 선물로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페트병에다가 슈퍼바 심는 모습을 제가 후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치수일로 다육이 심어도 됩니까? 이거는 내려놓고요. 심어도 됩니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먼저 이 페트병을 음료수 마시고 이렇게 반듯이 끊어도 되고 뭐 위에만 해도 되지만 일단은 반듯이 끊는 것으로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상태를 내서 이렇게 끊어요. 약간 뭐 안쪽에다 빼놓고 이렇게 페트병이 나왔는데 이걸 화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꼭 이걸로 해도 되지만 그 위에 막아진 것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꼭 이거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막아진 화분을 막아진 것이 있다면 그 용기를 넣어서 사용을 니치수일이 좀 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 물을
좀 흡족하게 놨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똑똑 두드리세요. 약간 눌러도 되고 가볍게 이렇게 눌렀다면은 산세베리아 슈퍼벨을 하나 빼겠습니다. 이렇게 재보세요. 재봐서 오물오물 해서 그대로 빼서 이 상태로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로 흙을 떨지 마세요. 이렇게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꾸 살 누르고 또 빈자리 조금 위에가 산세베리아가 3개 정도 슈퍼박이 3개 정도 있다 보니까 얘가 꽉 차네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이 소일로 또 가상으로 넣어주셔요.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네. 네, 물기가 조금 니치수일이가 좀 많이 있길래 물은 안 넣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다져지라고 약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물을 줄 때는 여러분들 니치수일이 많이 말렸나 안 말렸나 첫째는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화분에 자체 간직하고 있는 물을 많이 간직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은 물을 주어서 습이 있잖아요. 마른 것들이 좀 마른 게 화분 자체 간직하고 있는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주시면 돼요. 묵직합니다. 자 이제 다 심었습니다. 이 제주 감귤에다가 이렇게 화분 환경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버리지 말고 이런 거는 페트병 엄청 많아요. 화분은 소일만 있고 식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 시간 슈퍼바 이렇게 해서 한동안 이거 오랫동안 안 줘도 돼요. 묵직하고 많이 물기도 있고. 오랫동안 앉아도 자 이렇게 해서 슈퍼바 니치소일로 다육이 개똥을 한번 심어보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고 심어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일만 있으면은 식물하고 소일만 있으면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슈퍼바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